마침내 돌려볼 차례입니다. 과연 바이메탈 유유만큼 세게 돌까요? 3D 프린터로 수많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지겨울 법도 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항상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3D 프린터 요요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금속립 요요도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금속립 요요의 성능을 가진 3D 프린터 요요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금속립을 만들지 않고 어디서 구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것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M4 사이즈의 축을 도넛 형태로 적절한 위치에 균일하게 배치한다면 이것은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먼저 필요한 부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3D 프린터 요요를 만들기 위해 제작한 코어 부품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서, M12mm 축, 네오 베어링, 패드, 그리고 원하는 색상의 필라멘트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험의 가장 중요한 다웰 축입니다. 원래는 나사산 축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나사 축보다 더욱 정밀해 보여 특별히 찾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100개에 2만원 정도 합니다. 프린팅을 걸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일정 구간에 프린터가 멈췄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색상을 중간에 바꾸는 필라멘트 체인지 기능으로 멈춘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축을 이 구멍에 심을 겁니다. 마치 모내기를 하는 듯합니다. 축을 모든 구멍에 심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준비한 두 번째 색상의 필라멘트를 집어넣고 다시 출력을 걸어줍니다. 출력물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목표는 고성능의 하이엔드 요이기 때문에 거친 부분을 정리해줄 겁니다. 먼저 사포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줍니다. 그 다음 에어 센싱 머신으로 프린팅 표면의 결을 정리해줍니다. 이제 거의 완성됐네요. 스페이서를 넣고 허브를 넣어 망치로 결합한 다음 패드를 붙이고 베어링을 넣고 조립하면 3D 프린팅 금속립 요요가 완성이 됩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실험해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단순한 아이디어는 정말 원하는 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 느낌은 정말 영락없는 금속립 요요의 느낌입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슬림력이 느껴지지 않아 부담이 없을 정도입니다. 소음과 진동도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3D 프린팅 요요가 진동이 심했던 이유는 림 쪽의 무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잠시 가지고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3D 프린터로도 금속립 요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직접 만들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요요를 만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